한미일 3자 외교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가치를 말석에 놓는 말석 외교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3국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동해의 일본해 표기 방침을 굳힌 것은 식민지배와 야스쿠니 참배조차 다 접어주는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이 부담 없이 일본 손을 들어주는 상징입니다. 3국 정상회담이 한일 공통 가치라는 허상 위에 미국과 일본의 국가 전략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가치를 희석시키는 말석 외교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누가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 했습니까? 대통령 지시가 아니었다면 장관보다 위에서 대통령을 배후삼아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호가 호위 세력을 밝혀 국정농단의 씨앗을 없애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